아, 너무 기대돼 오늘 수업. 진짜요? 너무 기대돼 진짜. 오늘 어떤 말씀 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우리 저기 예. 진짜로 동영상에서 봤어요. 네, 진짜 보셨죠? 교회 갔더니 예. 어떤 집사님이 네. 보여주시는데 네. 정말 빵 터졌어. 아, 뭔데요? 중국에야 중국에. 예. 네. 그 선생님이 나와서 이제 풀라고 그랬어. 이거였어요. 네. 아, 네. 그거 봤어. 그럼요, 저 모른 척 하고 있겠습니다. 어, 아니 그래갖고 얘가 진짜로 네. 모르는 거야. 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보더라고. 네. 근데 지 친구가 네. 어? 지 친구가 네. 걔한테 이랬어. 네. 3. 네. 그러니까 얘가 아, 오케이. 안 보여, 안 보여. 오케이, 오케이. 귀엽다. 오케이, 수고 아~ 나오더라고. 그게 아~ 중국의 영상이에요? 어, 영상. 중국, 귀엽다. 아, 웃기다. 아니, 그런데, 3을 모르는 애가 중국애인데, 네. 오케이를 알았을까? 그것도, 야. 아, 그죠? 그쵸. 저도 그 생각은 했는데, 아무래도, 좀 이렇게 조작된 게 아닐까. 아니, 오케이. 영어를 너무 잘 쓰더라고. 초등학교 1학년 때는 그러네. 오케이라고 써요. 그건 모르지 않겠어요? 근데 문과 취향이면은. 아, 나 지금 그 생각이 들어. 야, 네. 그게 좀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지금 원래 이렇게 개그로 시작해야 되는데, 갑자기 토론 부리니까. 과연 시사였을까요? 시사학당. 아, 정말.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에. 오늘 수업 열왕기서 34강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에.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17절 말씀. 오늘 본문은 좀 길어요. 왜냐하면 그 스토리만 네. 이렇게 들어보면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니까. 먼저 저기 자칭 반장 윤정 씨부터. 잡아. 오케이. 성문 어귀에 나병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다섯 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이야. 행복하네요. 네. 네. 그 전에 엘리사가 네. 엘리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라고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종교에서나 자신들이 믿는 신을 잘 이렇게 받들면 기적을 본다고 가르쳐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 기적들이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게 하는 방법, 비결을 또 가르쳐요. 그죠? 일천번제 해야 된다는 동. 그 다음에 부적, 하여간, 그죠? 네. 그런데 열심히 해요. 기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잘 안 일어나요. 네. 잘. 일어났다고 해도 우연일 가능성이 커요. 네. 네. 그럼에도 그 신들이 일으킨 기적이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미혹해요. 예. 예. 그러니까 일천번제 해갖고 복 받은 사람 얘기 간증시켜서 또 참여하게 하고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기독교도 그와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네. 그리고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은 땅에 밟혀 땅에 버려지고 밟히는 사람들의 발에 밟히느니라. 기독교는 절대로 그런 종교가 아닌 거예요. 네. 근데 기복신앙 때문에 무당화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자 기독교가 이렇게 땅에 떨어져서 아주 그 흉한 꼴을 당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나 다른 종교에서 그런다고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래 그러려니 하지만 기독교는 절대로 아닌 거예요. 예. 그저 신앙을 지킨다는 게 친미대모나하고 풍어제 방해하고 그러는 거하고 신앙 지키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유대교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두 가지 이유가 뭐냐면 첫째 잘못된 선민의식. 예.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예. 그러니까 불상도 훼손해 버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과도한 기복신앙. 예. 그것 때문에 버림받아요. 네. 네. 기복신앙이 왜 나쁘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긴 것도 죄지만 하나님을 바알처럼 섬기는 것도 음란히 섬겼더라. 예. 하나님을. 예. 예. 그걸 음란히 무슨 음란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나는 갑돌이를 사랑해. 사실은. 근데 갑돌이가 가난한 겨. 그래서 부자 도령한테 시집을 간 거야. 예. 예. 그게 음란히 섬기는 거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이런 물질적인 복 때문에 섬기는 걸 음란히 섬긴다. 목적 때문에. 그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네. 기독교의 진수를 봐야 돼요. 네. 와. 그러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 어쩌고저쩌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달라도 뭐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네. 네. 아람 군대가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했죠. 정말 아비규환 그 자체였죠. 그죠? 네. 네. 그 이스라엘 왕이 그 책임을 엘리사에게 물어서 네. 사람을 죽이러 죽이려고. 이제 사람을 보냈는데 걔네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읽은 말씀이에요. 예.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네. 한 스알가 또 얼마냐?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단위가 예. 7.3리터. 오. 그러니까 8리터 정도 되니까 한 두 대박 정도. 두 대박. 예. 한 대가 한 2리터 되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네 대박 되는 거야. 그렇죠. 네 대. 예. 한 세겔. 한 세겔이 아까 일반 노동자 4일에 해당돼요. 네. 그럼 얼마? 그러니까 하루 일하고서 네. 저기 고운 가루 한 대를 사 갖고 간다. 옛날에는 저기 한참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하루 종일 바깥에서 이제 노동하고 네. 집에 갈 때 구멍가게 들려서 연탄 한 장. 네. 그 연탄 맞아, 구멍에 새끼 요렇게 해갖고 밑에 묶어놓으면은 네.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네. 그 다음에 국수 한 모금. 네. 그거 들고 가는 거예요. 되게 정겹다. 정겹다. 근데. 진짜. 그때는 또 계란도 이렇게 새끼에다가 묶어서 다니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쯤 되는 거예요. 네. 정말 좋은 네. 물론 들어가는 거네요. 아유, 저기 낭만적이었기는 정말 그때 불쌍한 거예요. 아, 낭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방금. 낭만. 아, 저런. 우리 선생님 한번 올라오셨어요. 그래. 삶아갖고 저기 멸치 국물도 없고 그냥 그 삶은 물에다가 간장 찍어서 맞아요. 낭만도 그런, 하루 이틀이지. 네, 그렇지 않아요. 그래. 아, 됐어요. 현실적이네. 지금 1 더하기 2는 3이라는 것처럼. 응? 어쨌든 한스아의 한 세계. 네. 네. 그러니까 평소보다는 물론 무지 비싸지만 그렇죠. 사 먹을 만한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한 대신이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네. 하늘에서 돈이 쏟아진다고 그런 일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네. 돈벼락. 네, 돈벼락. 그런데 내가 내 눈으로는 보리라 그러나 그것은 먹지는 못하리라. 그런 얘기죠. 그런 문답이 오간 다음에 이야기의 장면은 성문 어기로 탁 바뀌어요. 아, 그러네요, 진짜. 영화 같다. 연극 보는 것 같아요. 사마리아 성문 어기에 나병 환자 4명이 있었어요. 예. 이 나병 환자들은 율법에 따라서 성 밖에서 살아야 됐어요. 네. 네. 격리돼서. 예. 네. 성 안으로 들어와선 돌에 맞아요. 네. 그리고 성 안 사람들이 남긴 쓰레기 같은 음식을 이제 두져갖고 연명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니까 성문 어귀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 안에도 그렇게 막 아비규환인데 먹을 게 없어서 자기네들은 더하죠, 더해. 그쵸, 뭐 그쵸. 음식물 쓰레기조차 없는 네.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서로 말해.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하면 서금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거기서 또 죽을 것이요. 아니면 돌에 맞아 죽든지. 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네. 만일 우리가 여기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네.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네. 네. 그러니까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그러니까요. 네. 최선에선 그래. 그래서 실랑이 옮겨요. 해질녘에 성문을 빠져나가 아람 진영으로 이제 가게 됐어요. 막아는 길 네 가지. 막아는 길. 첫째, 생각이 없어서. 네. 생각만 하다가. 그 다음에 욕심부리다가. 그 다음에 안주하다가. 네. 송파에서 일전에 세 모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죠? 네. 이유는 생활교육 때문이에요. 예. 자, 우리는 생명 그래요, 생명. 예. 이거는 무시무시한 뜻이에요. 네. 어떻게 돼요? 목숨명. 명령 명자를 써요. 네. 살라는 명령. 살라는 명령이야. 아,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살아내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생명이라고 그래요. 아. 야. 반드시 살아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 네. 아. 그래,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은 뭐예요? 지옥에 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네. 그러니까 너 스스로 목숨 끊었으니까 너 지옥에 가. 그런 뜻은 아니에요. 네. 아. 그렇지만, 앞에 깜깜하게 막혔어요. 사실은 뭐냐 그러면 앞이 깜깜하게 막힌 게 아니라 내 영혼이 깜깜해지고 내 영혼이. 네. 나병 환자 4명은 어떻게 돼요? 영혼이 그래도 살아있는 거예요. 네. 살 길을 찾자. 예. 이게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한 거예요. 예. 어떻게든 살려고 그래요. 네. 등불이 꺼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 이제 영혼이 깜깜하면 어떻게 돼요? 영으로 존재할 때도 깜깜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에요. 네. 아, 그 자체가 지옥. 자체가 지옥이에요. 맞다, 맞다. 여러분, 가장 거룩한 것이 뭔지 알아요? 신앙? 땡. 대답 안 했는데. 생존? 생존 자체가 가장 거룩한 거예요. 네. 생존 자체가. 예. 아. 자. 그런데 책임이 뭐냐 그러면은 그렇다고 생각대로 느낌대로 감정대로 욕심대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 생존 자체가 가장 거룩해요. 예. 그것을 생존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된다는 네. 거예요. 참 이거 참 뭐지? 필립 얀시의 책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걸 어떤 사람이 아내 안에 하나님이 아이고. 없다. 아, 네. 아내가 자꾸 잔소리하고 속 썩여. 심표가 사라졌네, 심표가. 그래서 이제 책을 딱 보니까 아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책을 갖다가 사줬어. 이거 읽고 하나님 좀 믿으라고. 그랬더니 사실은 자기야. 거기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출신 뭐 성분 재산 정도 외모 뭐 그 장점 단점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아니가 토탈 다 합쳐서 그거를 원재료라고 해요. 원재료. 아, 원재료. 원재료. 각자 원재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원재료. 하나님께서는 뭐냐 그러면 네. 이 원 재료로 작품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그 거룩한 게 생존이에요. 예. 네. 이 생존을 아무렇게나 하는 게 그 동물처럼 하는 게 아니라 작품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네. 거기에 필요한 것이 뭐예요? 신앙인가? 아. 하나님 신앙.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네. 예. 네. 자, 근데 우리들은 작품 만들 생각을 안 하고, 예. 이 원재료를 탓하고, 에. 오직 이 원재료의 개선만을 요구해요. 그죠? 아. 안 되면 어떻게, 뭐 견적내갖고 올리고 땡기고. 맞아요. 예. 아니, 부자로 만들어주세요. 왜? 하나님은 꼭 물어요. 왜? 예. 아,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여간 만들어놔 주세요. 이런다고요. 옛말에 부자 하나가 나오기 위해서는 두 마을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뭐냐. 부자가 안 될수록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아. 너무너무. 자, 예수님께서는 금수저 중에 금수저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이 양반이 땅에 오셨네. 이 땅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처님도 왕자로 태어났잖아요. 네. 근데 이 양반은 어디야? 냄새나는 마구간 여물통에서 네. 태어나진 않으셨나. 네. 그리고 나사렛에서 태어나, 타셨어요. 나사렛이 뭐야?
저주받은 땅 나사렛. 네. 그래서 사람들이 나사렛 그러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그러셨어요. 네. 네? 네. 직업은 뭐예요? 목수. 목수. 그 다음에 머리 둘 것도 없이 내내 뭐예요? 노숙자로 사셨어요. 일부러 태어나실 때 최악의 원재료를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네. 진짜 그죠? 대단한 거 왜? 최악의 원재료로 어떻게 작품을 만드는지 가르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수님은 자기의 그 초능력이 있잖아요. 네. 그 초능력을 한 번도 자기가 가진 원재료의 개선을 위해서 사용해 보신 적이 없어. 진짜 신기해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남을 위해 사용하셨어. 우리들은 원재료의 개선. 네. 그것만 생각하네. 스펙도 쌓고, 그쵸. 뭐 어쩌고저쩌고 뭐. 자,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예. 네가 가진 단점을 고쳐야 된다고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 승질이 더러운 더러운 대로. 맞아. 사도 바울. 네. 어? 그 다음에 거칠면 거친 대로. 네. 급하면 급한 대로. 네. 쫀쫀하면 쫀쫀한 대로. 어? 그걸 다 그냥 받으셨어요. 네. 그거 갖고 야, 너 마음 넓어져야 돼.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네. 너 성공하려면은 너 그 내성적인 거 그거 버려야 돼. 그렇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맞아요. 다시 말해서 원재료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 없어요. 오히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입니다. 네. 그게 뭐예요? 네가 아무리 가난하게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원재료 네. 얼마든지 작품이 될 수 있어라고. 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네. 네. 어떻게 반응할 것이며 네. 어떻게 판단할 것이며 어떻게 결정할 것이며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만 가르쳐 준 거예요. 네. 그 모든 것들이 네가 가진 원재료가 무엇이라도 상관없다. 예. 작품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알았어요? 네. 네. 이 세상에서 원재료가 제일 시원찮은 사람 중에 하나가 마더 테레사예요. 네. 키가 1m 50이 안 돼. 내가 재보니까. 그러셨어요? 직접 재보셨어요? 요만해요, 요만해. 네. 학벌, 저 동구 루마니아, 어? 공산주의 치하에 네. 시골 처녀예요, 시골. 네. 고등학교 옳게 나왔는지, 마더 테레사는 이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몽땅 연필. 그러니까 원재료가 자기가 시원찮자. 원재료가 대단한 애가 누구냐면 히브리인 그 유대인 중에 사도 바울이에요. 네. 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네. 아버지는 다소의 유명한 부자야.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유학 보내서 최고 명문 가말리엘 문화생이 되죠. 예. 헬라 철학에 정통하죠. 네. 로마 시민권까지 있지. 군수전에 진짜. S대에 어? 하버드 나와서 미국 시민권 가졌다. 와. 상속재산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자기가 가진 엄청난 원재료를 배설물로요. 야. 그 진짜 어마어마한데. 그러자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자랑한 적이 없어요. 네. 그러자 그는 최고의 작품이 돼요. 네. 아. 한번 깊이 생각. 그게 네. 기독교의 진수예요. 그게. 예? 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자 여러분 생존이라고 하는 것은 형이 상학적이도 아니고 관념도 이념도 필요 없어. 네. 무조건 살려고 하는 것이 출발인 거예요. 네. 아니 아무리 어쩌고저쩌고 그래도 근데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아주 이름도 신이야 믿음이 진짜로 신실해요. 제대하자마자 그 다음 날로 아르바이트 네. 어?
이제 조금 복학할 때까지 예. 하더니 어느 날 어머니 나 복학 안 할래요 그러더래. 어? 왜? 그랬더니 그 저기 현장에서 보니까 예. 저만 열심히면은 예. 4,500만 버는 거는 문제가 없겠더래. 현장에서 경험을 해보니까. 괜히 뼈 빠지게 그 호르몬이 밑에서 크거든요. 애써서 있잖아요. 뭐 취직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 자기 몸만 사실이에요. 괜히 우리들은 있죠. 어? 편한 자리. 네. 어디 가서나 200만 원, 300만 원 버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참 건강한 젊은이네, 진짜. 살아내는 거. 최악의 나병 환자들도 그것도 거지였죠. 네. 그럼 뭐 그의 원재료는 깡통 중에 깡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살 길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출발. 짜잔. 그래서 성문을 열고 갔어요. 예.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그러겠느냐? 반드시 살 길이 보인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네. 살려고 하느냐? 예. 반드시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아, 최악이라도. 어떻게 돼? 이유는 몰라. 아무도 없는. 네. 이유는. 근데 성경이 이렇게 전해요.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고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의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어요. 네. 아, 네. 고맙게 다 두고 고맙구나. 주랭랑 선하였죠. 그렇죠. 자, 성경이 소중한 이유는 하늘 이야기를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소중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그 하늘 이야기를 땅의 언어로 들려주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원재료를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늘 이야기를 들어야지 어? 알아듣고서 나가면은 자연히 작품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네. 네. 니고데모에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말씀하세요. 이 성사학당이 뭐냐 그러면은 네. 하늘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사람들이 그 설명해 주는 이 기가 막힌 자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추론하고 조사해도 막강 아랑 군대가 퇴각한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어떤 뉴스가 나오면 심층 취재라고 해. 네. 그죠? 네. 뒤에 안 밝혀진 얘기를. 네. 그런데 이 성경은 영적 심층 취재의 내용인 거예요. 네. 왜 아랑 군대가 없어져서?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네. 하나님이. 예. 네. 사운드 그렇게 하죠. 오다가. 그렇죠. 네. 자. 그 하늘을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도 이들처럼 땅에 코를 박고 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 네. 거기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별로 경전이라는 게 없어요. 별로. 그냥 어떤 종교 행위들만 있지. 예?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내게 돌아오라. 계속 말씀하시는 네.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십계명을 외우셔야 돼요. 네. 십계명은 뭐냐 그러면은 노예가 돈의 노예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길을 가르치신 거예요. 뭐가 오예 수도 없이 가르친 거예요. 시내산 계약이 뭐야?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네. 네. 자 그러면 제사장이 되는 길이 뭐냐 그러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해요. 근데 이것이 망령되이 일컫는 게 아닐까? 네. 이것이 사람을 살인하는 것이 아닐까? 네. 살인하지 말라는 남을 공격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는 게 살인이고 가늠하지 말라, 바람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남을 사람을 이용해 먹는 거를 아. 간음인 거예요. 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행할 때 10계명을 외우고 있으면서 이것이 거기에 해당을 안 하는 거예요. 하지 네. 말아야 네. 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일처럼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많죠. 네. 많죠. 그게 아님. 자, 사업을 해요. 사업은 돈을 위한 거예요. 근데 그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이거를 돈을 위해서 하는 건가? 아니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진짜로 남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인가? 그때 전환해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생각을. 네. 똑같이 사업하더라도.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자, 그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 장막에 들어갔더니 온갖 음식이 풍성하고 게다가 은과 금과 화려한 옷까지 가득했어요. 네. 우리들은 좀 의아해. 왜 은과 금까지 있지? 이게 아마 사령관 막사였던가 봐. 잘 들었어. 근데 그러니까. 웬 전쟁터에 은과 금이냐 하면은 당연한 얘기예요. 전쟁은 돈이에요, 돈. 아~ 노량물 드린답니다. 아니, 노량물도 있겠지만 네. 지금은 쳐들어왔으니까 아무리 군대래지만 다 빼앗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야 되고 사람도 동원해야 되고 많은 물자 조달을 위해서는 돈이 많아야 돼. 네. 넉넉한 군자금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해요. 그죠? 또 잘 먹어야지. 그렇죠. 네. 한참 이제 하다가 서로 쳐다보면서 얘기했어요. 성경이 이렇게 전해요.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되. 네. 네. 한 명이 얘기한 게 아니야. 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네. 서로 느낀 거야. 네, 이제 살짝 정신 차린 거야.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네.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네. 아,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예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여기에 기독교의 진수가 담겨 네.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눈앞에 이익에 빠져 있어요. 예. 전부 다. 다. 필 꽂히면 안중에 없다 그렇죠. 예. 안중에 없다는 게 뭐예요? 배는 게 없다는 거죠. 그렇죠. 아웃 오브 안중. 예. 형제 부모도 없어. 필이 꽂히면.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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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이 누구예요? 나병 환자들이에요. 네. 나병 환자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은 뜻이에요. 하나님, 가족, 백성, 그 누구도 없어요. 가장 밑바닥 있는 사람들이 예.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대단하다. 심각한 원재료인데. 네. 우리들은 너무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돼? 더 가지려고. 네. 그러다가 한국 기독교가 이 모양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렇죠? 아름다운 소식이 뭐야? 복음이야, 복음. 예. 예. 복음을 통하여 살고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기독교의 진수예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복음은 관념적이고 이념적이 아니라는 네. 거예요. 예수님의 영성은 종교의 뿌리 박은 영성이 아니라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에요. 아. 네. 정말 면밀하게 검토해보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사람을 고친 일이 있죠. 네. 네. 그때가 안식일이었어요. 네.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먼저 드렸을까 안 드렸을까? 안 드렸어요. 안 드렸죠. 안식일임에도. 네. 아니 성수주일도 안 해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예수님의 그 영성은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그게 예배죠. 생각한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러므로 내가 온 것은 생명이 살고 생명하고 예. 그 생명이 더욱 풍성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에요. 네. 첫째,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리고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 것이지 어떤
어떤 문제의 해답도 거기에 있어요. 네. 그걸 받아들이고 내가 행하기로 이렇게 하면은 진짜로 이렇게 나아지는 거예요. 그것을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그래요. 임재 연습. 네 명의 나병 환자들의 생각, 좋은 것은 나눠야 한다는 그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죽기 전부터 이미 지옥을 살아요. 그죠? 네. 나쁘다라는 말이 뭐예요? 나뿐이다. 진짜. 좋다가 뭔 줄 알아요? 조화롭다에서 나왔어요. 좋다. 야, 더불어서. 네. 그 정의란 무엇인가 한참 유행했죠. 예. 이따만한 책. 아, 이따가 힘들어서 네. 못 읽어요. 그래갖고 우리 똑똑한 S대에 나온 청년이 있어요. 야,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한마디로 얘기해봐. 그랬더니 역시 똑똑한 사람. 정의란 더불어서 함께 사는 거래요. 맞죠? 네. 더불어서 함께 사는 게 정의다. 그 소리를 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야. 근데 그런 책이 그전에는 한 권 제대로 안 팔려요. 근데 밀리언셀러가 된 것은 뭐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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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사실은 나쁜 것 같아도요.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네. 나쁘다는 뭐? 나뿐이다. 나뿐이다. 예. 네. 야. 여러 번 얘기했어요, 여러 번. 아, 늘 새로워요. 늘 감동있죠? 아, 오늘. 아니, 그러니까. 오늘 진하네요. 네. 그러니까, 저기, 제가 이렇게 먹고 사는 거예요. 성경이 중요한 이유는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늘 이야기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네. 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죠? 그런데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요한 계시록에도 있어요. 그거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이 여자가 아이를 뵈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용이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나려고 하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크리스마스 때 얘기죠. 그뿐만 아니라 뭐예요? 우리들이 뭐를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네. 그리고 그 싸움 끝에는 뭐가 있는지 이 간단한 구절로 가르쳐주는 게 성경이에요. 이것을 알면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잘 삽시다 우리.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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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늘 선생님께서 처음에 오늘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게 기독교 핵심이라고 말씀하셨던 게 아 진짜 예, 오늘 너무 막 마음에 훅 찌르는 게 너무 많았어요. 아니 우리 여자분들은 화장품 중에 에센스 써요? 왜 그래요? 에센스 쓰죠. 좋은 거예요 화장품이? 에센스가? 네 써서 어? 네. 그렇죠? 네. 오늘 제가 볼 때 복음의 에센스였습니다. 네. 아 어디서 또 에센스. 그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예. 정말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버림받았던 네. 정말 그 나병 환자들로 인해서 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 듣게 됐잖아요. 맞습니다. 아, 정말 사람에 대한 함부로 그 편견과 그리고 저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걸 우리 눈으로 우리가 네. 판단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정말 이 낮은 자를 통해서 맞아요. 이렇게 좋은 소식을 또 전하기도 맞아요. 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진짜 오늘 이렇게 배운 말씀을 정말 나 혼자 꾸떡 먹고 끝나는 것이 그럼 아니라 나빠요. 나쁜 사람이 되는 네. 거죠. 나눠주는 조화롭게 살아가는 네. 좋은 사람이 나 우리 선생님 별명 하나 줬어. 뭐라고? 하늘나라 이야기꾼. 하이꾼. 아니 우리 수진이가 엄청 울더라고요. 아, 나 진짜 원재료에서 아주 그냥 감기 아니었어요? 그리고 특히 아니 원재료가
내가 생각할 때 좋지 않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삶에서 내가 감동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저한테 많이 받았잖아요. 정말 많이 받고 아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원재료 중에 오히려 좀 약한 부분, 좀 안 좋은 부분에서 내가 오히려 더 작품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오늘 진짜 우리가 행복한 날이다. 그러니까. 그래요. 아, 우리 좋은 소식 전하러 조화롭게 나갑시다. 아름다운 소식. 예, 실천합시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신 비유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혼인집 손님 비유, 2번 새것과 옛것 비유, 3번 새하늘과 새 땅 비유.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아, 요,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